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건강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굿모닝 밥차. 자, 이용 씨 아주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이용 씨. 네. 이용이 아니고 이용식입니다. 이용 씨,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맛있는 음식을 보려고요. 자, 굿모닝, 굿모닝, 멍게. 멍게가 또 왜 나와? 오늘 또 왜 이러나? 자, 요즘 세계인의 그 간식거리가, 떠오르고 있는 간식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참, 여보세요. 멍게. 바로 우리의 예. 떡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떡볶이. 얼마 전 그 한류 스타 최지우 씨가 한 드라마에서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 최지우 떡볶이라는 그 타이틀이 하나가 생겼대요. 오. 그래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최지우 떡볶이를 먹기 위해서 줄을 쓴다고 하는데 그 확실한 그 장면을 저희들은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대한민국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굿모닝, 굿모닝, 굿모닝 밥차. 자, 새벽 바람을 헤치고 달려고 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어디냐? 부산입니다. 자, 인천의 명물이라고 하는 방한대교. 이야, 좋다. 역시 이 바닷바람이 참 간이 잘 됐네요. 그러게요. 네. 이용 씨 좀 주무셨나 봐요. 네. 새벽 기차 타고 도착했으니 뭐 둘 다 벗네. 그 어떤 음식 때문에 왔는지 참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지만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바다 한번 감상하시죠. 예. 부산하면 역시 바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남포동의 목자골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떡볶이의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자. 야, 저 매운 걸 그냥 잘 드시네. 맛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많이 매울 텐데요. 그러게요. 아, 보이소. 하여간 먹는 데는 부진한 분들입니다. 부지런해요, 이분들.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먹었다, 아이가, 이거 지금. 이 많이 남았는데. 맛있네. 아이고, 죽이줘요. 일단 먹고 하죠, 뭐. 떡볶이 확 빠졌구만. 같이 먹자. 아니, 왜 립스틱? 얼굴로 드세요. 자, 보기만 해도 매운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우리 입맛에도 매운 떡볶이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매콤했어요. 근데 이 매콤한 맛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일본 관광객들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그렇군요. 즐겨 먹어요. 요거는 청양고추. 순대 떡볶이, 어묵 떡볶이. 와우. 심지어 매운맛의 지존이라는 청양고추 떡볶이도 있었습니다. 고추장도 달라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래서. 이런. 일본 관광객들. 바로 강꼬꼬 떡볶이. 떡볶이. 어머찌. 떡볶이. 떡볶이. 아. 왜? 아. 응. 자. 자, 뭐라고 할까요? 오해. 오! 아우. 아우. 쫀득쫀득하죠? 매워서 펄쩍 뛸 줄 알았더니 맛있대요. 어이씨. 그 떡볶이 실체를 오늘 우리가 봤어요. 네. 맛있다, 맛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분들이 이걸 맛있게 즐기나 했더니 네. 거의 남녀노소가 없어요. 옛날에 궁에서도 임금도 즐기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아~ 저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하면 아주 정말 뭐 비빔밥이나 갈비나 불고기처럼 세계인들한테 아주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떡볶이 연구소라는 곳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틀렸고요. 떡볶이 새로운 발견 보시죠. 자, 떡볶이 연구소. 지난 11일 세계 최초로 떡볶이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보세요. 다양한 떡볶이 요리와 함께 재미난 모양의 떡볶이가 선을 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물 모양, 별 모양, 국수 모양, 가느다란 떡에서 숫자 모양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연구소에서. 이거 좀 보세요. 요거는 1, 2, 3, 4 아라비안 숫자가 이렇게 나 있고요. 네? 요건 지금 예쁜 돼지 모양인데 빨간색도 있고 쑥색도 있고 생각하던 떡볶이보다 여기 있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 재밌죠. 파스타보다 오히려 더 다양한 그런 모양으로 더 다양한 먹는 재미 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떡볶이가 세계인의 간식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부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려주세요. 일단은
그 떡볶이가 약간 너무 저렴하고 싸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떡볶이는 쌀로 만든 거니까 밥을 대체해서 먹일 수 있는 거라서 엄마들이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그 기호식품으로 참 좋은 것 같은데 기존 고추장 말고 우리 된장도 많고 청국장도 좋은데 그런 소스를 좀 이용해서 소스도 좀 많이 해서 떡볶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떡볶이의 무한 변신 과연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 굿모닝 밥차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장담하고 있는 부산여자대학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빅마마님을 비롯해서 네. 양쪽 옆에 우리 학생 두 분이 여러 가지 재료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늘 보던 떡볶이가 아니라 네. 정말 다른 형태의 떡들을 가지고요 아주 재미난 떡볶이를 만들 텐데요. 재미난 떡볶이요? 자, 떡볶이와 크림 소스의 만남 까르보나라 떡볶이입니다. 우와! 그리고 떡볶이의 상큼한 변신 과일 떡볶이 그리고 해물 떡볶이까지 떡볶이의 깜짝 변신이 시작됩니다.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러게요. 네. 자신 있어요? 네. 빅마마님은 자신 있죠. 네. 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떡볶이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야. 떡볶이. 자, 첫 번째 도전 종목은 과일 떡볶이. 재미난 모양의 떡볶이 떡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영양 간식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자, 소스입니다. 먼저 케첩, 설탕, 꿀 등을 섞어서 달콤한 소스를 만들어주지요. 여기다가 먼저 떡볶이를 넣고 끓이다가 소스에다가 넣어서 끓이다가 나중에 과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과일, 싱싱한 과일을 넣으니 이게 누가 떡볶이 줄 알겠어요? 단맛이 더 강화되고요. 떡볶이랑 섞이니까 더 맛있습니다. 아우, 색깔 좋아요. 자, 해물 떡볶이. 한 끼 식사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영양만점 해물 떡볶이. 베이컨과 각종 해물을 달달달달달 볶다가 여기에 떡과 소스를 넣어서 마저 볶아주시면 되는데요. 포인트는 바로 이 소스. 소스. 어떻게 만들죠? 실제로 케첩 넣고 우스타 소스 해물 넣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고추장하고 서양주비를 살짝 섞어만 맛이 제공을 합니다. 저는 해물 떡볶이 주세요. 자. 한마디로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맛이 잘 배게끔 가느다란 모양의 떡볶이 떡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채소를 잘 볶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스에 떡을 넣고 삶는데요. 살짝 데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살짝만 데치셔가지고 하시면 하신 다음에 소스랑 버무리셔서 마지막에 그 소스가 떡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이거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는 떡볶이 떡이 익숙합니다만은 빵에 익숙한 서양인들은 이 떡볶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잘 드실까요? I guess the first time it was a bit of a surprise. 처음에는 좀 당황했지요. 하지만 굉장히 쉽게 익숙해질 수 있었어요. 오, 잘하시네. 자,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동서양의 만남 해물 떡볶이, 크림소스와 어우러진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리고 새콤달콤 과일 떡볶이까지 우리 감정란의 엄격한 판정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 다들 판정을 하러 온 건지 참 먹기 위해서 온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손, 입 바빴습니다. 네. 저도 판정단 하고 싶어요. 하시겠다. 유난히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네. 아주 심각하게 드시더라고요. 긴장됩니다. 오, 다 미웠어요. 저는 떡볶이를 뭐 한다 그래서 아 그러는가 보다 이랬는데 오늘 예 정말 이보고 이 음식을 놀랬습니다. 이 음식은 네. 어느 누구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입안에 그 먹기에 적합한 그런 좋은 아주 좋은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네, 멀리 캐나다에서 온 두 시간은 더 있어야지 내가 영어가 나오면. 네. Well, the fruits, 떡볶이. 과일 떡볶이는 이벤트나 파티에 내놓는 게 아주 좋은 음식인 것 같아요. 나머지 두 떡볶이를 식당에서 판다면 직접 주문해서 먹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런 떡볶이를 좋아할까요? 네. 네. 고도모모, 오토나모마, 밑에 楽しめるし, 가와이, 가와이 感じ? 디저트는 좋겠네요. 외국 커다란 레스토랑에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그냥 짜릿짜릿하고 그냥 엔돌핀이 쏟아져 그냥. 맞습니다. 네. 성장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린이들이 먹을 때 이 웰빙 또 비만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영양 간식이 될 것 같고요. 아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 떡볶이 연구소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계로 뻗어가는 떡볶이. 자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오늘 저희들이 만든 떡볶이를 싸가지고 갈 테니까 준비하시고. 진짜요? 다 먹었죠 우리가?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떡볶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떡볶이 주세요. 예, 싸웠어요. 싸웠어요. 자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가족들과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끝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적으세요. 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양재동 AT센터. 서울 떡볶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와. 거기 가면 아주 다양한 떡볶이서부터 볼거리 먹을거리 정말 많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양재동으로 가시죠. AT센터입니다. 예. 예. 아유 떡볶이. 네, 우리 떡볶이 인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세계 네. 유명한 호텔 유명한 식당에서 언젠가는 그 떡볶이라는 메뉴를 볼 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